제일 잘 먹는 멤버와 편식 심한 멤버는? 잘 먹는 멤버. 제일 잘 먹고 제일 편식이 심해요. 맞아, 둘 다 것 같아. 맞아, 피자, 진짜. 피자를 먹잖아요? 그러면 엄청 많이 먹기는 하는데 위에 치즈 같은 거 다 떼가지고 밑에 있는 빵만 계속 먹어. 제일 잘 먹는데 제일 편식 심하지, 내가. 근데 솔직히 나도 진짜 많이 먹는 거 같아. 아, 맞아. 쯔이도 은근 진짜 끝까지 먹어요. 멤버들 다 먹어도 잘 먹어요. 마지막까지 계속 먹고 있어. 먹는 거 좋아해요. 이 둘이 좀 천천히 먹는 멤버인 것 같아요. 그것도 있는 것 같아. 천천히 많이 먹어. 맞아, 천천히. 정연이가 빨리 많이 먹어. 맞아, 맞아. 평소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? 이렇게 먹어요. 먹고 싶을 때 먹고. 근데 진짜 밤에 너무 늦게 먹으면 더 잘 찌고, 그냥 아침에 그냥 먹고 싶은 건 먹고 저녁은 그냥 참으면은 잘 빠지더라고요. 그래. 근데 그 저녁이 참는 게 제일 힘들죠. 저녁이 제일 먹고 싶지. 맞아, 저녁이 제일 땡기지. 나는 아침에 너무 잘 챙겨 먹으면 아침부터 위가 커져서 아침, 점심, 저녁 다 너무 많이 먹고 싶어. 나만의 먹방 노하우, 음식 맛있게 먹는 비법 있으면 한 분씩 말해볼까요? 저는 마요네즈랑 뭐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마요네즈는 모든 게 다 잘 어울려. 나는 가끔은 그냥 그 자체로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. 약간 라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막 계란도 넣고 막 만두도 넣고 막 이렇게 가면 먹잖아. 근데 가끔은 딱 그 원본 그 자체? 그것도 맛있는 것 같아. 저는 가끔 너무 배고프다가 먹을 때 너무 빨리 먹으면 그 맛있는 맛을 못 느끼고 그냥 별로 맛있는 게 못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천천히 그 맛을 느끼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. 진짜 매운 맛. 저는 일단 먹을 때는 행복을 느끼면서 먹고 메인 요리를 먹을 때 행복하게 먹고 끝내고 행복하게 또 아이스크림이나 디저트로 시작을 하고 끝을 내는 게 짱인 것 같아요. 뭘 먹든 맨 마지막엔 디저트로 끝내는 것 같아요. 항상. 네, 저희가 그냥 먹방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. 또 저희를 위해 다양한 질문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와! 한번 뽑아서 답해 볼까요? 네, 좋아요. 볼까요? 어머니부터. 네. 요즘 그 근황. 요즘 근황. 활동 안 할 때 현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. 어떻게 지내요? 일단 저희는 컴백 준비를 하고. 그렇죠, 요즘은. 맨날 연습하고 녹음하고 그리고 콘서트 준비. 콘서트 준비 맞아. 이제 돔투어를 하니까 그 준비도 이제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. 네. 다음. 소에스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. 아무래도 팬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뭐를 하든 되게 많이 좋게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. 왜 다시 봤어? 다시 한번 생각했어. 저 초심으로 돌아왔어. 초심으로 돌아왔어.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먹방 CF 도전. 진짜 저는 CF 많이 찍네요. CF 들어오기 때문에. 네. 먹겠습니다. 맛있는 탕수육. 오이씨. 일본 광고였습니다. 맛있다. 그리고 먹방 CF는 다른 멤버들도 한 번씩 해볼까요? 너 한 입? 나 한 입?
왜 우리가 더 부끄럽죠? 잘했어, 잘했어. 다현 언니. 저는 치즈. 한입에? 한입에 다 먹을 거야? 한입에 다 먹어요? 아니면 나눠서 먹을까요? 한입. 한입. 치즈? 치즈? 왜 안 씹으신 거야? 내 몸에 가까운 오렌지에이드. 아, 트와이스 멤버들 중 닮고 싶은 점이 있다면? 오.